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1학번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한양대 이과 전정학부 민채원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4학년 김병철입니다. 부경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민입니다. 참가해볼 사람 있냐 해서 투표가 올라왔길래 그냥 참가 버튼 눌렀다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대회가 올해로 세 번째거든요. 대학 생활 중에 특허에 접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전문가 분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인생에서 이제 유일하게 내볼 수 있는 스펙? 제 자신한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배우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도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고.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게 정말 뭔가 저를 끌어오르게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밥을 먹겠죠? 네, 그 돈 다 탕진하고 싶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데. 사회에 다 환원할 생각입니다. 전 진심으로 사회를 환원할 생각입니다. 기록 남은 재현님께서는 항상 누나나 제가 휴대폰을 바꾸면 이전에 쓰던 폰을 쓰시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새로 나오는 폰으로 한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팀 너무 사랑합니다. 뭔가 더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좀 복잡 미묘한 감정입니다. 꼴찌만 하지 말자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1등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하게 실수 없이 잘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거면은 빨리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값진 경험이 될 거니까 꼭 한번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이 되게 어찌 보면 힘든 과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꾸준히 해내가고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고 버틴다면 수상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